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릉시 성산면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며 과연 이런 곳에 누가 있을지 호기심이 차오르는데요. 아침을 깨우는 부지런한 손놀림, 혹시 이분인가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전지. 일평생 꿈꿔온 멋진 정원을 만들고 계신 최종훈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주변은 온통 산입니다. 이곳을 관리한 지도 언 30년. 지역에 따라서 여기 순치기도 해줘야지 여기 맞춤하게 크고, 그건 이제 단여법이라고 그랬는데 잎사귀를 짧게 하는 방법. 내가 원래 분재를 좋아했거든요. 분재를 좋아하다 보니 시내 한가운데서 옥상에도 키우니까 요런 난 같다가 키우니 밭이 필요해서 찾아 온 게 여기로 왔지.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넓은 공간을 돌보게 됐는데요. 얘는 잔치광장이라 돼가지고 좀 시원한 멋이 있잖아. 저 앞산 내다보는 게 재미있고. 조그만 밭이 100평, 200평, 뭐 300평 이렇게는 크고 짓고가 맨 없어서 불기출해. 딴거리 그랬니 고리 지른기는 하지 맨 바우 주제 뿐이니 보근에 그 꽝꽝하고 일하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꽃이죠. 제작진에게 보여줄 꽃이 있다는데요. 애당초 이걸 맨 처음 심었어. 별수국은 방 근위에도 잘 크고 요런 응달 요런 데 아주 최고 적지라고 그러더라고. 드문드문 심었는데 꽉 들어차서 사람이 댕기지 못하다. 혼자선 엄두도 내기 힘들었을 규모. 할아버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늘 곁에 있습니다. 그 뒤에 양난 기준 물건인데. 저 두고 옮겨야 돼. 두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절 누구냐고 이제 네. 아들이라 그래야지 아버지. 아들. 아니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커질 줄은 모르고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 이 규모가 커진 거지. 일을 잘해. 무뚝뚝한 강릉 사투리 속에 담긴 믿음과 신뢰. 사실 처음 산을 마련했을 땐 막막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돌을 고르고 꽃을 심으며 보는 이의 입이 떡 벌어지게 성장시켰죠. 이거 내가 옛날에 주제도 주고 왔지. 아, 혼났지 뭐. 저기 뒤에 있는 것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가져왔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들고 와. 나 웃겨 죽겠네. 근데 왜 거짓말 하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갖다 놨겠나. 그런 일이 신기하잖아. 억지로 꾸미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남겨놓고 싶었다는 최종훈 어르신. 자연이라는 길이 좋잖아.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 껍데기 남긴다고 죽으면 이런 길이 이런 뒤등등해. 할아버지 정원은 바람결에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강릉에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고는 홀딱 반하고 가죠. 아주 숱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어떻게 이렇게도 잘해놨다고 고맙다고 다 그러고 난 커피도 많이 얻어먹어요. 혼자 보면 재미없잖아. 혼자 보기는 아깝더라고. 여기를 조경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영원히 그래도 여기 하나의 남을 것 같더라고. 사람이 이래서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잖아. 94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꼿꼿한 자세로 정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 단순히 구경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데요. 의자까지 빼곡히. 지금 무슨 행사 준비 중이신가요?
이거 명사 초청 콘서트 박정자 배우 토크쇼 하는 거예요. 로루카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떠나가 시간이 왔구나. 이거는 저기 이제 박용재 작가가 지인들 통하고 또 강릉의 어떤 뭐야 이 문화 행사 이런 걸 좀 폭넓게 만들자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원 가운데 자리한 자그마한 오두막 할아버지께서 박용재 시인에게 내어준 시막이라고 합니다. 이 정원의 그 어른이신 최종훈 온께서 보시고 강릉을 사랑하는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시쓰는 오두막을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답례로 제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 정원 아버지에서 문학적인 향기, 예술적 향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멋들어진 공간을 선뜻 내어준 건 고향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죠. 할아버진 강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고심했다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냥 오면 바삐바삐 뭐 시내에서 그냥 바삐바삐 지내다가 가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공간이고. 네, 정원 아버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꽃은 이 아버지의 정원의 주인공이신 94세 아버님이 83살에 저에게 주신 꽃다발입니다. 살다 보면 그냥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온통 기쁨으로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꽃들이 새들과 대화하며 바람 따라 춤추는 것처럼요. 그것은 선물 같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세 좋은 정원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시 그리고 가야금 연주. 천의 조건이 좋은 거 이런 거 그냥 흘러버린다면 그건 바보지. 여기 오는 사람이 여기 저 산에 딱 들어서면은 우선 그 사람 심성이 너무 고와 그 눈동자에 다 나타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 심성이 곱게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 자연 속에는 그 짓을 못해 사람들 다 그래서. 박용재 작가랑 의기투합해가지고 앞으로 강릉에 이런 문화의 장으로 하나 만들 계획이에요. 남 안 갖고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남 안 갖고 있는 정원. 평생 소원이었던 멋진 정원을 만든 할아버지. 그 안엔 함께 나누고 싶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푸르른 사랑방을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전국 국공립극단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8개 극단의 멋진 작품과 이벤트 가득한 축제. 제1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 경주. 지금 만나보시죠. 전국 유일 오직 경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축제 제1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공립 단체들은 각 시, 도를 대표하고 있어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이 경주에 오셔서 공연을 함으로써 각 국공립 단체들도 서로 교류의 장이 마련이 되고 시민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아주 멋진 공연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극단의 입체낭독극을 시작으로 강원도립극단의 음악극 박인환, 인천시립극단의 해외명작 시리즈 화염 등 모두 8개 극단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들고 경주를 찾게 됩니다. 공연 이외에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심의 관객이 뽑은 인기 배우상, 그리고 또 포토타임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정의 굿즈 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공연도 즐기시고 또 페스티벌도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은 이번 페스티벌의 피날레 공연을 맡게 되는데요. 감성적인 사극을 연출하기로 이름난 강성우 감독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 작품은 2017년도 전국창작이곡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유보배 작가의 그림자의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발령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이 조선 후기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의해서 단발령이 내려진 조선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금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던 조선 최초의 이발사 윤창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어떤 운명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황폐하께서는 조선의 발전을 위하여 단발을 실행하길 원하십니다. 어찌 부모가 물려주신 제 이름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단 말이오. 누가 물려준 것이라도 나쁜 것이면 해야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와, 연습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인데도 배우들의 연기에 몰입돼서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경주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인 만큼 경주 시립극단 작품에 대한 기대도 클 텐데요.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들어볼까요? 각 시도를 대표하는 국공립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쁩니다. 경주 시립극단 작품이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열심히 배우들과 연습 중인데요. 그리고 또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관객과의 대화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작품은 경기도 극단의 입체 낭독극인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창작 희곡의 발견이라 그래서 경기도 극단에서 매년 희곡 공모를 합니다. 그 당선된 두 작품을 가지고 낭독 공연을 만들어서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대본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 읽어주는 거에 연출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준 공연처럼 만든 그런 공연입니다. 공연은 그 남녀노소 이제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2023년 당선작인 부인의 세대와 우체국의 김영희 씨가 낭독됐는데요. 어떻다니까요? 어깨가 빠진 것처럼. 남옥순이 정가실의 차가운 눈빛을 의식하며 순순히 하던 일로 돌아간다. 연극이지만 배우들이 손에 대본을 들고 읽어주는 색다른 형식으로 극본의 내용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입체 낭독극이라서 이제 대사를 보면서 하는데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오늘 공연이 너무 재밌게 봤고요. 배우님들도 너무 다 멋지시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낭독극은 처음 보는데 낭독극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대만족이었어요. 경기도 극단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주의 관객분들을 만나 뵙는 게 기대되고 몹시 흥분되기도 합니다.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화이팅! 화이팅! 8개 국공립극단이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연극 작품들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오직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홈 콘텐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게까지 쇼트해졌다. 단기간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뜻하는 팝업 스토어. 청년들이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가게에는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 좋아요. 되게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매번 달라지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곳.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팝업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복합문화공간.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의 역사가 느껴지는 이곳은 대구 최초의 민족 자본 설립 백화점인데요. 역사 문화 공간이었던 이곳은 청년들의 손길을 통해 청년 예술 창작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무형단은 1923년 서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근무 씨에 의해서 1937년 민족자본 근대 최초 백화점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이라고 해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상화 시인, 구상 시인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술에 대해 논하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대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복합문화백화점 무형당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좀 넘나들고 이제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제시하고 또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팝업 클래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클래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 팝업 클래스는 평소에 이제 많이 만나볼 수 없는 명사들을 초청을 한다거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방향적인 것보다는 같이 이제 쌍방향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위주로 클래스를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창업 꿈나무들을 위해 창업 선배들이 나섰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마케팅 방법, 그리고 요리까지 알려준다는 오늘의 수업. 참가자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모인 걸까요? 중구에서 이제 뭐 창업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팝업을 한다 해서 좀 관심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얻을 수 있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반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또 그거에 맞는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와 연도를 오늘 배워볼 요리는 참치 타코와 샐러드 파스타. 요식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요리 꿀팁은 물론 실제 가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노하우까지 전수. 귀가 솔깃하겠죠? 집중해서 잘 들었다면 이제 직접 만들어볼 차례. 잘 찢어준 닭가슴살에 소스 톡톡 뿌리고 모르는 건 다시 배워가면서 맛있는 도디아 완성. 즐겁게 배우고 맛있게 먹고. 이런 수업을 열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고민과 걱정 그리고 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10년 가까이 장사를 했던 것들을 이제 토대로 좀 공유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신들이 예전에 겪었던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팝업 클래스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재환 씨와 영환 씨. 한식 다음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외수시장 함께 소통하며 수업을 더 알차게 채워나가는 청년들. 기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남아 음식이 점점 지금보다 더 많이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창업적인 부분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창업적인 부분도 좀 그런 현장? 그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몰랐던 분야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의견 나누고 또 그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 저는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클래스를 통한 유익함은 물론 다양한 재미와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공간인 청년 팝업 스토어. 일시적인 공간에서 피어나는 청년들의 꾸준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사실 팝업이라는 게 되게 일시적인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시적인 것들에서 또 다른 지속 가능함을 좀 찾아내고 또 이제 무형당에서 하는 만큼 또 새로운 대구 그리고 또 진짜 대구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에 또 다른 청년 창업가가 있다는 이곳. 주택을 공방으로 만든 청년 창업가의 향기 공방인데요.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내일 저희 팝업 가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팝업에서는 저희 시그니처 상품인 이 먹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에 뿌리는 섬유향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붓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먹향을 담은 특별한 향수. 독특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 이미 대구의 대형 백화점에서도 팝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데요. 팝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행사가 팝업이다 보니까 저희 공방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저희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또는 아시는 분들이 나 이 공방 아는데 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짝 보여주고 떠나는 팝업인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데 향수의 향부터 제품 디자인 패키지까지 하나하나 고민하며 고르는 모습, 열정이 느껴지죠? 여러 색깔의 공병 후보를 두고 향과 어울리는 공병 찾기에 나선 이들. 인생을 해보거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며 팝업을 열 때마다 한층 성장하는 기분을 느낀다는데요. 향수 제조부터 포장까지 정성 가득 담아 만든 제품을 차곡차곡 담아주면 준비는 끝. 우리 내일도 한번 열심히 팔아보자고. 한번 팔아보자고요. 파이팅. 파이팅. 청년들 니즈에 맞춰서 제품들을 준비해 가는데 청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팝업이 열리는 이곳은 대구 북구 삼겹동의 패션 엑스코. 보기에도 알록달록 건물부터 너무 예쁘죠. 곳곳에서 모인 청년 창업가와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이곳. 본격적인 팝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마다의 컨셉에 맞게 공간을 꾸미며 손님을 기다리는 청년들. 오시면은 또 열심히 안내드리고 즐겁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패션 엑스코는 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구 지역에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팝업 공간도 가득합니다. 팝업을 통해 제품 출시 전 시장의 반응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다네요. 백화점이나 다양한 상점들이 기존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시장성을 조사하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팩스코도 기존에 하시던 젊은 창업가들이나 신진 디자이너들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고 트렌드에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다가 저희가 이런 문화 트렌드를 팝업 스토어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청년 팝업에는 어쩐지 기린이 가득한데 다양한 디자인의 기린 그림은 물론 내가 골라 직접 만드는 나만의 기린 티셔츠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기린 만들기라고 해서 작품 감상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린이나 나머지 요소들 섞어서 나만의 기린 만들기 팝업하고 있고요. 재미난 거를 항상 요소를 넣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팝업들과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청년 팝업 스토어는 청년 예술가들의 재미난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요. 또 다른 청년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과 이제 반려견주가 함께 야외 활동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들을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디자이너인데 여기 팩스코랑 창업보육센터가 함께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서 입주 디자이너로서 이 팝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는 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팩스코 샵을 방문해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제 제품을 보게 되는 거라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제품은 내가 제일 잘한다. 가방이 더욱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진열해주면 짜잔! 손님 등장! 마음에 드는 가방을 들여다보고 예쁜 팝업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는데요. 와보니 어떠세요? 제주에서 왔는데 제주에는 이런 전시회가 많이 없고 여긴 다양한 전시회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기 좋은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왼손으로 기린 그림 엽서를 샀고요. 독특하고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컨셉을 부여하고 감각적으로 꾸민 덕분에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사람들.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향기로 예쁜 옷과 가방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제 가방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뉴진스가 제 가방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는 이제 큰 반려견을 키우는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단순히 구매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체험형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팝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은 반짝 빛났다 사라지지만 이곳에 참가한 젊은 예술인 그리고 젊은 창업인들의 노력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지역을 더 반짝이게 만드는데요. 앞으로 대구를 더 밝게 빛내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함께 응원합니다. 광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 자원순환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다채롭게 선보이는 광주 신상 아트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아트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저 아트바 이 박지선이 제안하는 신상 아트 플랫폼의 첫 번째 장소는요 백화점 1층에 위치한 갤러리예요. 어머?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 어떤 정류장이야? 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담았다는 전시 플라스틱 정류장. 폐기물로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어머, 이게 또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이곳 백화점 1층에 또 플라스틱 정류장이라고 지금 전시가 진행 중이에요. 룩덜룩 정말 예쁜데 요 플라스틱 정류장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전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얼마나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네. 근데 재활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공부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서 플라스틱 병뚜껑이랑 그 플라스틱 병뚜껑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이용해서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술 갤러리다 보니까 그 광주의 작가들 이조음, 정승원 작가님들의 작업과 이 플라스틱 정장이 콜라보해가지고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야, 다채롭게 준비하셨네. 네. 지역 작가님들과의 콜라보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또 줄여나갈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뭐 그러면 체험은 저도 가능한 거죠? 아, 물론입니다. 백화점 VIP만 하고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저도 저 체험 좀 한번 진행 좀 해주세요. 알록달록 병뚜껑을 취향대로 담아 벽을 꾸며보는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탄생시킨 플라스틱 작품은 뭘까요? 이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떠오르는 태양, 소중한 이 산,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누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곳에 담아보았죠. 소중한 자연, 우리가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아트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쪽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기념품들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귀엽고 실용적인 물건들이 탄생했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그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굿즈들이라고 해요. 와, 희소가치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전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광주의 오차 폴리가 이 자원순환을 주제로 최근에 문을 열었다지 뭐예요. 어머, 진정한 환경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 살펴봐야죠. 의미 빨아들이자!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 작품 광주 폴리. 최근 선보인 오차 광주 폴리 중 하나인 에어폴리는 해조류를 떠올리게 하는 초록빛으로 가득한데요.
야, 이거 아시아 문화 전당.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이 어린이 문화원에 눈길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이 작품이 있어요. 예. 이 에어폴리인데 먼저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에어폴리는 생분해성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보통 이제 생분해성이라 한다는 거는 쉽게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이한 지점은 이 플라스틱에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제 미역, 그러니까 전남 고흥에서 생산되는 미역이 포함됐다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가 순환 경제라는 게 보통 버려지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거기에는 부표. 근데 부표를 보통 저희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하나의 좌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물에 뜰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네. 물 속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이 프로젝트에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면 네. 진정한 순환의 의미를 갖게 네. 되겠네요. 미역이라는 소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여러 모양과 용도로 요리조리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에어폴리가 지닌 순환의 의미랍니다. 새삼 미역줄기의 대발견 아닙니까? 아,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작품 에어폴리. 이 옷들 역시 해조류로 만든 특별한 옷입니다. 미역 먹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입어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5차 광주 폴리의 또 다른 건축물, 한옥이라고 해서 왔는데 텅 빈 건물? 이거 지어진 거 맞나요? 뭐 제가 지금 신상 아트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데 신상이다 못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따끈따끈 후끈후끈한데 지금 제가 찾아온 이코 한옥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이코 한옥은 네. 5차 광주 폴리 그 주제를 이제 순환 폴리라고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한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이 지역의 그 재료들을 이용해갖고 네. 그걸 이제 순환시키는 그래서 그 버려질 어떤 폐기물, 부산물들을 잘 수거해갖고 가공하고 디자인해서 이 건물의 자재로 쓰는 겁니다. 오,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순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미역 양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나들나들한 그 잎사귀를 먹지만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줄기는 뻣뻣하고 두꺼워요. 맞아요. 그럼 그놈을 그냥 버려요, 바다에. 아, 버려요? 그게 바다 쓰레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미역을 중간에 줄기를 채취해서 네. 미역을 가공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럼 미역 줄기 말고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폐기물 부속 그러니까 이제 그 폐각류, 조개 껍데기들이죠. 근데 네. 조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굴도 있고 전복도 있고 꼬막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를 이용해 갖고 이제 저희가 벽돌에도 쓰고. 우와. 아, 벌써 너무 알려졌나? 맞춰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얘기를 들어야지. 맞춰봐야 되는데. 아, 저는 사실은 그냥 멋들어지게 지어진 또 이제 한옥이구나 하면서 왔는데 이런 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면 네. 아, 다 알고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 그래서 스피룰리나라고 제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썼어요. 아. 그래서 그 세 종류가 어디에 쓰였을까 한번 맞춰보셔요. 한옥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바다의 천연 재료들. 시각과 촉각, 후각까지 총동원해 알아맞혀봤는데요. 코난 박지선, 세 가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지. 미역은 분명히 문풍지에 숨겨져 있었고요. 그 제주의 그 재료는 분명히 벽에서 향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전복의 반짝임이 이상하게 벽에서 느껴지던데 그거 아닌가요, 세 가지 감독님? 네, 제법인데요. 어떻게 맞췄죠? 한창 이렇게 또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언제 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미완인 상태에서 모셨어요. 일부러요? 일부러. 저희가 이 시민들이 이 집을 완성시킬 거예요. 잠시만요. 시민들이 집을 완성시켜요? 예,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시민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돼요. 이 뭔가 이 특별한 이코한옥에 저의 영혼을 살짝 깃들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제도 체험을 또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오늘은 이제 한지 한지로 저희가 창업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이코아녹을 채우는 과정 속에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과정까지가 작품의 일부라는데요. 광주폴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옥의 문을 구성하는 한지 창호를 발라보는 날. 저도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요. 근데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왜 찢어질까봐 이 종이가 연한 게 느껴지니까 엄청 집중을 하게 되네요. 근데 뭐랄까 바르면서 애정이 더 생긴달까요? 어서 빨리 이 이코한옥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창호를 보고 싶어요. 저 박지선의 손길이 더해진 창호 모양이 그럴듯하죠? 있냐는 질문에 아주 용기 있게 1등으로 손들고서 나서서 체험을 해보셨어요. 아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지가 질겨서 자르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뜯어져도 다시 윗부분을 떼서 붙이면 되더라고요. 아, 그 짧은 순간에 나름 노하우를 좀 더 터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바르고 붙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코한옥에 이렇게 하나의 이제 또 영혼이 깃드는 건데 그런데 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저렇게 붙였던 창틀이 그 이코한옥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 잘 붙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적극적인 참여로 또 이제 시민체험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디에서 누군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학과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광주폴리 활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건축학도시구나. 네. 광주폴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예, 이번 5차 순환폴리 마음이 조금 더 애정이 갈 것 같은데. 그쵸. 5차 광주폴리가 정말 남다른 이제 광주폴리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방식의 협업들이 광주폴리라는 이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더 특별하게 완성될 이코한옥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자원순환 작품으로 꽃피우고 있는 광주의 문화예술. 광주의 새로운 예술 공간에서 환경 사랑과 예술 감성까지 모두 채워보세요. 우리나라 그 풍장 산업은 통영이 이제 주산지인데 주로 생산하는 데가 이제 서해남해 이렇게 제주도 이 근해서 잡아오는데 통영에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해 하는 장어가 연간 한 만 톤 정도 됩니다.
기사들이. 많이 좀 접할 수가 없죠. 단서가 있으니까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아침마다 오늘 좋은데 홍도 북쪽 바라 주는 게 좋고 이틀은 좀 좋고 그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물리 좋은 거는 가격이 좀 행색이 좀 되고 안 되는 거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5월 17일 인근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15 맹추로수를 보시면합니다. 315 맹추로 입천수는 1200km입니다. 1200km. 걱정 많이 됩니다.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안 나가네요. 조금 뭐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뭐 필요해서 사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은 못 사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국내는 전부 다 가고 서울 뭐 인천 부산 전부 다 가고 수출은 일본으로 하고 중국도 수출하고 일본도 수출하고 최고죠 최고. 과거에는 수출이 좀 원활하게 잘 되고 내수 시장에 이리 팔고 이리 했는데 지금은 수출도 좀 둔화되고 작년부터서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소비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어업인들이 애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구워가지고 생강하고 깻잎에다가 생강하고 방알파리 저 방알파리 녹거든요. 방알파리하고 그렇게 싸가 드시면 맛있어요. 지금 뭐 몸보신 말겠지만 짬을 많이 넣어가지고 튼튼합니다. 이게 365일 해가지고 자주 섭취하니까 네, 몸에 좋고 네, 튼튼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남자한테는 정리가 좋지. 정말 좋아요 이거. 힘도 나고. 아침 먹고 나면 다음 아침에 오히려 피곤하는 거 이런 거 좀 가시고 하려면 좋아요.